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장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츠 아닐까 싶어요. 쌀쌀한 날씨에 월동 제품으로도 좋고 또 부츠 하나로 멋스럽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2023년 가을 겨울 우리의 스타일링을 빛내줄 부츠는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이어를 두른 듯한 첼시 부츠의 유행을 이끈 브랜드죠. 보테가 베네타에선 어떤 신상 부츠가 나왔을까요? 보테가 베네타는 이번 2023년 FW 런웨이에서 일명 양말 부츠를 선보여서 패션계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죠. 니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죽 소재라고 합니다. 가느다란 가죽을 엮어서 마치 니트처럼 보이게 만든 양말 부츠라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아직은 정식 제품으로 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출시된다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트렌드를 앞서 나가고 싶은 분들은 이 보테가 베네타의 양말 부츠 눈여겨보시고요. 2023년 FW 슈즈 트렌드에서 눈여겨볼 게 바로 웨지굽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찬 디올, 클로에 등 많은 브랜드에서 웨지굽을 선보여 이미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보테가 베네타의 로켓 부츠는 웨지굽을 재미있게 해석한 부츠인데요. 역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자 이런 굽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무릎 길이까지 오는 부츠이고 외피 부분은 100% 송아지 가죽입니다. 안감은 양가죽과 아웃솔은 러버와 가죽 소재입니다. 힐의 높이는 7cm입니다. 2023년 가을 겨울에 굽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모스키노와 생노랑이 2023년 FW 런웨이인데요. 모두 골드 굽을 선보였죠. 보테가 베네타 역시 이 트렌드에 합류했습니다. 놋 앵클 부츠는 이름에 놋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매듭이란 뜻인데 마치 밧줄을 묶은 듯한 골드 메탈 굽이 인상적이죠. 앵클 부츠 형태로 나왔고 색상은 블랙, 우드, 시솔트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소재는 송아지 가죽으로 힐은 브라스 소재, 길이는 9cm입니다. 버니뮬과 텍스 부츠도 역시 골드굽이 특징인 부츠인데요. 옆에서 봤을 때 유려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버니뮬은 무릎까지 오는 부츠이고 굽의 높이는 10cm, 텍스 부츠는 앵클 길이에 부츠로 굽의 높이는 5cm입니다. 두 개 부츠 모두 다 소재는 송아지 가죽입니다. 다음에는 루비통을 살펴볼게요. 2023년 FW에 공개한 부츠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부츠가 어딨어? 저 구두가 부츠라고? 마치 하이힐에 양말을 매칭한 것 같죠? 루비통 에서 공개한 신상 부츠인데요. 제품은 일루전 부츠로 환상, 오해를 뜻하는 일루전이라는 단어만 봐도 제품의 의도를 알 수가 있겠죠. 루비통의 일루전 부츠는 앵클 부츠와 하이 부츠 두 가지 길이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이 부츠의 경우 앵클 부츠보다 스킨 부분이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앵클, 하이 부츠 모두 카프 스킨 소재로 사용했고 지퍼가 달려 있어서 신고 벗기에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굽 역시 동일 10cm이고 가격은 350만원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FW 런웨이뿐만 아니라 현재 스트리트 패션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츠는 슬라우치 부츠입니다. 슬라우치란 헐렁하고 축 늘어진 뜻을 가진 단어로 흘러내리는 듯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고 품이 넉넉한 부츠를 말합니다. 버버리, 이자벨 마랑, 스텔라 맥카트니 등 많은 브랜드에서 이번 시즌에 슬라우치 부츠를 선보였습니다. 루비통의 올림피아 부츠는 전형적인 슬라우치 부츠는 아니지만 섬세한 드레이핑 주름이 슬라우치 부츠의 주름을 연상시킵니다. 역시 하이 부츠와 앵클 부츠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고 램스킨 소재입니다. 드레이핑을 잡기 위해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클 부츠의 경우 뒤에 루비통의 스트랩이 달려있는데 트렁크의 손잡이에서 영감을 얻은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23년 FW 신상 부츠 구찌 패션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웨스턴 부츠 열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치 카우보이가 신을 것 같은 웨스턴 부츠는 클로에와 어웨이크 모드 등의 브랜드에서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효리님이 스위스 여행에서 선보인 가니의 웨스턴 부츠는 한동안 손민수템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었죠. 구찌 또한 웨스턴 부츠의 열풍에 합류했는데요. 더블 G 자수와 메탈 스터드 테일이 돋보이는 구찌의 웨스턴 부츠는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블랙 색상의 경우는 도마뱀 가죽 같은 리자드 프린트 레더를 사용해서 디테일을 끌어올렸는데요. 두 색상 모두 로우힐 제품으로 굽의 높이는 3.5cm입니다. 편안하게 착용할 수가 있겠네요. 마치 군화를 연상케 하는 끈으로 묶은 부츠를 레이스업 부츠라고 하죠. 그런데 올해 FW 시즌에 이 레이스업 부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샌디, 코치, 질샌더에서 레이스업 부츠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런웨이에서 선보였다고 합니다. 구찌의 레이스업 부츠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찌의 더블지 앵클 부츠는 발목 부분의 버클이 눈에 띄는데요. 1970년대부터 사용했던 구찌 벨트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버클이라고 합니다. 쥐즈 모노그램의 캔버스 버전과 블랙 레더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고 굽 높이는 모두 4cm입니다. 구찌의 또 다른 레이스업 부츠, 청키한 굽이 인상적인 쥐즈 마틀라세 레이스업 부츠는 마운틴 웨어에서 영감을 얻은 부츠입니다.
부찌하면 이 마틀라세라는 용어를 많이 듣잖아요. 이 마틀라세란 쉽게 누빔처럼 처리한 가죽을 뜻하는데요. 더블 G 로고의 마틀라세 레더 소재와 하이킹 스타일의 신발끈을 이용해 주목을 받은 제품입니다. 굽 높이는 6cm지만 앞부분에도 굽이 있어서 체감으로는 굽 높이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23년 가을겨울 런웨이에서 주목을 받았던 부츠 스타일과 브랜드별 추천 제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올 가을겨울 나를 위한 부츠를 장만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언니 채널에서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언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인스타그램 해주세요.